정부가 투기 과열 지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도권과 세종시가 지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최근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 적용이 유력시 됐던 대전은 일단 빠졌는데, 대전까지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1,500만 원대까지 오른 지역 분양가는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정부가 10월부터 투기 과열 지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세종시도 일단 대상에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분양가도 규제를 받지만 상한제 적용 주택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 팔수 없습니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전매가 제한되는 겁니다. 대상에 올라도 상한제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다시 선별해 결정하는 만큼 세종시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세종의 경우 공공택지는 이미 상한제가 적용돼 있고 민간택지는 거의 없어 실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전입니다. 아직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만큼 이번엔 빠졌지만 8월 중 투기 지역에 추가 지정되거나 10월 대상지를 선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전도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17%에 달해 요건을 충족한 데다 집값 상승이 가팔라 투기 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습니다.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너무 부동산 시장을 다운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어떤 그 규제 그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 3월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 시티가 1,500만 원대에 육박하고 대전의 평균 분양가가 1년 새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대까지 급등한 것도 부담입니다. 국토부도 집값 가열 지역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서구와 유성구의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한제 적용에서 빠지더라도 앞으로 대전 도안 지구와 재개발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분위기상 그전처럼 무턱대고 올리기는 쉽지 않을 예상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